안녕하세요. 오늘도 제19권 광명변조 고기도강 보살품 제4회의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제4회의 부분에서는요, 열반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 신통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신통력은 누진통,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이 생기는 공덕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네 번째 보살이 열반경을 닦으면 예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다고 하시는 그런 천안통을 얻게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보살은요, 인행에서 그 전에도 인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인행은요,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외부의 요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오롯이 수행정진하는 것, 이것을 인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수행정진에서 해와 달과 별과 구슬의 빛과 약초의 빛을 취해서 알아서 성문이나 벽제불과 같이 아는 안목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빛과 해와 달과 별과 구슬의 그런 약초의 빛을 다 알기 때문에 성문이나 벽제불과는 다른 안목을 갖게 되고요. 또 보살은 이승의 천안을 닦지 않고도 묘한 몸을 보고 해골임을 또 보게 되고요. 부정관을 본다는 거죠. 다른 곳의 항아사, 모래 같은 그런 세계의 모습을 보더라도 색이라는 상을 짓지 않고 항상하는 모습, 있다는 그런 상, 물건이라는 상, 이름이라는 상, 인연이라는 상도 짓지 않고요. 다만 인연과 인연이 아닌 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곧 색이라고 하는 형체는 눈의 인연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러한 색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요. 색에 대한 상, 색에 대한 탐진, 치의 상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색을 보더라도요, 색이라는 상을 짓지 않고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반경을 닦은 보살은 무상한 색을 보고 몸에 36가지 부정한 것이 가득한 것을 마치 손바닥에 구슬을 보듯이 그렇게 확연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또 중생의 모습만을 보고도요, 그 사람이 대승인지 소승인지 알아차리게 되고요. 옷만 만지고도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 근기인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보살이 열반경을 닦으면요,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타심통과 숙명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경전 내용이요, 525페이지에서 52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경전 내용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어찌하여 보살이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지금 안다고 하는가? 보살 마하살이 비록 범부의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은 마음을 알더라도 애초의 마음이라 심수라 하는 모양을 짓지 아니하며 마음심자에 셀수자를 쓰고 있습니다. 심수라 하는 모양을 짓지 아니하며 중생이다, 물건이다 하는 모양도 짓지 아니하고 제1의의 끝까지 공한 것을 당나니, 왜냐하면 모든 보살이 항상 공한 성품과 모양을 수습하는 까닭이니라. 공함을 수습함으로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지금 안다 하나니, 어떤 것을 안다 하는가?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음을 알며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음을 아느니라. 불성이 있으므로 일천재들이라도 본 마음만 버리면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수 있느니라. 이런 것이 성문이나 영각으로는 알 수 없고 보살만이 아는 것이니 이런 뜻으로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지금에 안다고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어찌하여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지금 안다고 하는가? 보살 마하살이 대반 열반의 미묘한 경전을 익히면 지난 세상 모든 중생의 태어나던 성씨와 부모 형제와 처자 건속과 친구들과 원수들을 알며 잠깐 동안의 특수한 지혜를 얻어서 성문연각의 지혜와는 다른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 성문연각이 가진 지혜로는 지난 세상에 태어난 중생들의 성씨와 부모와 내지 원수들을 기억하여 무슨 성씨라 내지 원수라는 상을 짓지만 보살은 그렇지 아니하여 지난 세상의 성씨와 부모와 내지 원수라는 모양을 기억하더라도 마침내 무슨 성씨와 부모와 원수라는 상을 내지 아니하고 항상 법이라는 상과 공적하다는 상을 짓나니 이런 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지금에 안다고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어찌하여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지금 안다고 하는가? 보살 마하살이 대반열반경의 미묘한 경전을 익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 타심지를 얻어서 성문연각이 얻은 지혜와는 다르니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가? 성문연각은 한번 생각하는 지혜, 일념지로 생각에 사람의 마음을 알더라도 지옥, 축생, 악이 천인의 마음은 알지 못하거니와 보살은 그렇지 아니하여 잠깐 동안에 여섯 갈래 중생들의 마음을 두루 안하니 이것을 말하여 보살이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지금에 안다고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다시 다른 지혜가 있나니 보살 마하살은 한 마음 중에서 수다원의 첫 마음과 차례차례 16째 마음까지를 아는 것이며 이런 이치로 예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지금 안다고 하나니 이것을 말하여 보살이 대반열반경을 닦아서 둘째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함이라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 말씀입니다. 보살은 인행 시에 항상 공한 성품과 공한 모습을 닦아서 범부에 탐내는 일, 성내는 일, 어리석은 마음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도 또 인행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인행은 외부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수행정진하는 그럴 때에 항상 공한 성품과 공한 모습을 닦아서요. 범부에 탐내는 일, 성내는 일, 어리석은 마음을 다 꿰뚫어 본다는 것이죠. 또한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음을 알며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음을 알고요. 일천재도 그 성품을 버리면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음을 안다고 합니다. 또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을 익히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보살은 이승 성문연각과 달리 한번 생각하는 지혜, 일념지로 육치중생의 마음을 두루 다 안다고 하십니다. 네, 다음은 열반경을 닦으면 원만한 자애심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이 526페이지에 나옵니다. 네, 그에 관련된 경전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의 보살 마하살이 대반열반경을 닦으면 인자함을 버리고 인자함을 얻나니 인자함을 얻었을 때에는 인연을 따르지 않느니라. 어떤 것을 이름하여 인자함을 버리고 인자함을 얻는다 하는가? 선남자여, 인자함은 세상법을 말함이니 보살은 세상법의 인자함을 버리고 제일의 법의 인자함을 얻느니라. 제일의 법의 인자함은 인연으로
쫓아 얻지 아니하나 얻지 아니하느니라. 또 어찌하여 인자함을 버리고 인자함을 얻는다 하는가? 인자함을 버리는 것은 범부의 인자함이요, 인자함을 얻는 것은 보살의 인연이 없는 인자함이니라. 일천재의 인자와 중한 계율을 범한 인자와 방등경을 비방하는 인자와 오역죄를 지은 인자를 버리고 가해 없이 여기는 인자와 열애의 인자와 세존의 인자와 인연 없는 인자를 얻음이니라. 어떤 것을 또 인자함을 버리고 인자함을 얻는다 하는가? 내시의 인자와 근이 없는 자의 인자와, 여기서 인자는 그 인자함 때 인자를 계속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인자함과 근이 둘인 사람의 인자함과 여인의 인자함과 백정, 사냥꾼, 짐승 기르는 자 따위의 인자함을 버리며 성문이나 벽지불의 인자함도 버리고 보살의 인연 없는 인자함을 얻으며 자기의 인자함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자함도 보지 않고 계율을 가짐도 보지 않고요, 계율을 파함도 보지 않으며 스스로 불쌍히 여김을 보더라도 중생을 보지 아니하고 비록 괴로움이 있어도 괴로움을 받는 자를 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제1의 진실한 이치를 닦는 까닭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대반열반을 닦아서 셋째 공덕을 성취하여 구족한다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경전 내용입니다. 경전에서는요, 보살이 열반경을 닦으면 치우친 자애심에서 원만한 자애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애심은 자비 희 사의 사무량심 중에 첫 번째 마음이죠. 자애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락을 주는 마음입니다. 또 경을 이 열반경을 열심히 닦으면 자애심으로 중생을 안락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편벽된 마음으로 애착을 해서 세속적이고 악한 현상적 자애심을 내는 데 비해서 보살은요, 원만한 자애심으로 널리 중생들을 사랑하고 안락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다섯 가지 치우친 자애심과 원만한 자애심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요, 이제의 자애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제와 속제, 이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제는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파악이 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분별이 끊어진 후에 확연히 드러나는 그 진리, 직관으로 체득한 진리가 바로 이제 이 진제인 것이고요, 속제는 분별과 차별로서 인식이 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분별을 일으키는 인식작용으로 알게 된 진리인 것이죠. 대상을 분별해서 언어로 표현한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세속의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기도 하고 세속에서의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진리 또는 세속의 중생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속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다 이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의 그런 자애심이 있기 때문에요, 보살은 세속적인 자애심을 버리고 제1의 자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의는 분별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그대로 파악된 진리, 또 분별이 끊어진 후에 확연히 드러난 진리, 직관으로 체득된 진리 같은 그런 그 최고의 진리, 가장 뛰어난 진리, 가장 깊고 묘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세속적인 자애심을 버리고요, 제1의 자애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친구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요. 출세간의 자애심에서 보면 이러한 자애심은 생로병사의 윤회 속에 있는 그런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다 높은 사랑은요, 진리를 깨달아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는 자애심이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범부의 자애심과 성인의 자애심인데요. 범부의 자애심을 버리고 보살의 무연자를 얻는 것입니다. 이 무연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조건이 없이 일체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무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살의 무연자를 얻는 것인데, 범부의 자애심은요, 근본적인 욕망 또는 욕구에서 발현된 자애심이기 때문에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개인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행하는 고객에 대한 자애심은요, 근본적으로 나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죠. 사회인이나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애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살은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 인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애심에서 벗어나서 조건 없는 자애심을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선악의 자애심이 있습니다. 일천재나 계율을 범한 자나 방등경을 비판하는 자의 마음을 버리고요. 일체 중생을 가엽게 여기는 자애심과 열애가 중생을 사랑하는 자애심과 무연자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다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가 비루한 자의 마음은 버리고 보살의 수승한 자애심을 얻는 것입니다. 근이 없는 자, 근이 두 개가 있는 자, 또는 백정, 사냥꾼, 짐승을 기르는 자 등과 같이 집착에서 일어난 자애심을 다 버리고 성문 영각과 같은 자리적인 자애심을 다 버리고요. 자기만을 이익되게 하는 자애심을 다 버리고 보살과 같은 자리 이타의 무연자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집착이 없는 자애심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또는 계율을 지녔다는 생각이나 파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훌륭한 상태에 있었거나 훌륭한 사람을 도와주더라도요, 괴로움 속에 있거나 괴로움에 빠져 있는 자를 도와주더라도요, 이러한 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제1의의 진실한 진리를 닦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 다음으로는 열반경을 닦으면 열 가지 일을 성취하는 공덕을 얻는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526페이지 아랫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어떤 것을 말하여 보살 마하살이 대반 열반경을 닦아서 첫째 공덕을 성취하여 구족한다 하는가? 선남자여, 보살 마하살이 대반 열반경을 닦아서 넷째 공덕을 취해서 구족함에는 네 가지 일이 있느니라. 무엇을 열 가지라 하는가? 첫째, 뿌리가 깊어서 뽑기 어려운 것. 둘째는 자기의 몸에 결정한 생각을 내는 것. 셋째는 복받친가 복받치 아닌가를 보지 않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함을 닦으며, 다섯 번째는 다른 나머지를 없애며, 여섯 번째 업의 인연을 끊으며, 일곱 번째는 청정한 몸을 닦으며, 여덟 번째는 모든 인연을 분명히 알며, 아홉 번째는 원수를 여임이요, 열 번째는 두 가장자리를 끊어 버림이니라. 이와 같이 열반을 닦으면요, 열 가지 일을 성취하는 공덕을 얻는다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